안녕하세요. 미국 현직 시계 디자이너의 게티입니다. 오늘은 브레이킹 뉴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전 총리였던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지난 7월 8일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아베 신조 손목에 차여있던 시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절삭 공구 업체 쿄아의 자회사인 미나세, 그 브랜드의 디비도 스트랩 모델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베는 평소에 이 시계를 애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지난 2019년 오사카 G20 회담 때도 이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미나세는 전반적으로 독특한 러그의 모양을 가진 시계로 유명한데요. 다소 예술적인 디자인을 가진 미나세는 연간 500개 미만으로 생산하고 있다 합니다. 아베가 차고 있던 디비도는 직경 40mm, 러그 투 러그는 48.5mm, 두께는 12mm, 러그는 20mm에 ETA 2891을 수정한 KT7000E 칼리버를 탑재하였으며 3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는 50m를 제공하며 시스루 케이스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딤플 패턴의 독특한 다이얼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소 난해한 날짜창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IWC의 마크 17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절삭 공구 업체답게 특별한 가공으로 만들어낸 스틸 밴드는 퀄리티가 좋기로 평이 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일본 전통나무 상감 세공인 요세기 자이쿠와 퍼즐 상자에서 왔는데요. 특이점은 스틸 밴드 링크까지 모든 구성 요소는 독립핏으로 조립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하나의 러그까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제품의 스트랩 버전은 330만원, 그리고 스틸 밴드 버전은 45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리차드 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미친 시계가 등장했는데요. 불가리가 옥토를 통해 1.8mm의 초박형 시계를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리차드 밀이 세상에서 가장 얇은 1.75mm 두께의 RMUP-01 페라리 시계를 내놨습니다. 리차드 밀과 페라리는 지난 2021년 정밀함과 혁신의 기반을 두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페라리는 지라드 페라고, 파네라이, 위블로와 제휴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리차드 밀과 맺었습니다. 이 두 브랜드는 이번 RM을 통해 기술의 한계를 끝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를 위해 오데머 피겔 르로클 연구소와 협력하여 1.18mm 칼리버 RMUP-01을 만들었습니다. 페라리 팀과 함께 작업했으며 6000시간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 탄생하게 되었다 합니다. 초박형 시계를 앞서 보여준 피아제아 불가리는 케이스백 자체를 무브먼트 플레이트로 사용했는데요. 리차드 밀은 케이스 내부에 1.18mm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리차드 밀이 가지고 있는 충격 방지와 견고함을 대표하는 RM의 시그니처를 잇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 록글과 RM 엔지니어들은 티타늄 밸런스 위로 구성된 새로운 이스케인먼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RMUP-01 페라리는 5등급 타이타늄이 베이스 플레이트와 브릿지에 사용되어 기어 트레인의 완벽한 기능을 도왔으며 훌륭한 강성과 표면 평탄도를 제공합니다. 무브먼트가 5000G 이상의 가속도를 견딜 수 있도록 스켈레톤 베이스 플레이트는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크라운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데요. 다이얼 왼쪽에 위치한 두 개의 구멍이 크라운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위쪽의 크라운을 H로 설정하고 밑에 있는 크라운을 작동하면 시간 조정을, 위쪽 크라운을 W에 설정하고 밑에 있는 크라운을 작동하면 태엽을 감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수 제작된 스크루드라이버로 크라운이 작동되며 10m 방수를 위해 크라운 주변을 검정색 세라믹 인서트로 막아놨습니다. 다이얼의 빨간색 시침과 분침으로 시간 표시가 되며 오른쪽 밸런스 휠은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페라리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150개 한정으로 제작되며 하나로 22억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데머 픽의 로얄 루크 오프슈어 뮤직 에디션을 알아보겠습니다. 럭셔리 시장에서 창의성과 독창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데머 피겔은 그 가치 있는 전통을 이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데머 피겔은 얼마 전 로얄오크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미러 다이얼 한정판을 내놔 수집가들을 놀라게 했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데머 피겔은 음악에 대한 사랑을 로얄오크 오프쇼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티타늄과 올블랙 세라믹으로 제작된 재미있는 시계를 선보였는데요. 로얄오크 오프쇼 뮤직 에디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계는 37mm와 43mm 케이스로 판매됩니다. AP가 만든 와플 모양의 디자인이 눈에 띄고 테피서리 다이얼이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를 레인보우 색상으로 다이얼 하단에 배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셉에 맞춰 잭 플러그처럼 보이는 널링 패턴의 스터드, 믹싱 콘솔의 페이더를 흉내낸 크라운 가드를 갖췄습니다.
이번 에디션에는 인하우스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사용되었는데요. 두 개의 37mm짜리 레퍼런스에서는 최신 칼리버 5909가 장착되었습니다. 칼리버 3120을 대체하는 이 무브먼트는 이전 모델보다 더 얇아지고 더 높은 주파수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세 개의 43mm짜리 모델은 칼리버 4309로 구동되며 이는 오드만 피게가 개발한 최신 무브먼트입니다.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모든 제품에 사파이어 케이스백과 코트드 제네브, 세틴 브러싱, 원형 그레인, 폴리싱 처리된 챔버와 같은 고급 마감 처리와 블랙 NAC가 포함된 22K 핑크 골드 로터를 제공합니다. 37mm짜리 케이스는 50m 방수를 제공하며 43mm짜리 케이스는 100m 방수를 제공합니다. 티타늄과 화이트 골드 버전은 37mm 및 43mm로 나오며 블랙 세라믹은 43mm 모델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500피스씩 나오는 다른 모델과 다르게 블랙 세라믹은 250개만 나온다 합니다. 티타늄 37mm짜리 모델은 하나로 3,700만원, 43mm짜리 모델은 4,05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화이트 골드 제품은 가격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43mm로 나오는 블랙 세라믹 제품은 하나로 5,2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말 재미있는 시계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얇은 리차드 밀의 RMUP-01 정말 이 시계야말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경이로웠는데요. 살아생전에 구경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모든 시계의 자세한 스펙은 디스크립션에 적어놨으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